야, 통일을 이제 우선 어떻게 할까? 통일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선 분단 이후 71년 됐죠. 70년 동안 우리는 머릿속에다만 통일을 두었어요. 머릿속에다만. 응? 그러니까 뱅뱅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통일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은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려놔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통일은 가슴으로 뜨겁게 신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주제예요. 어떤 지식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슴으로 통일이 와 있어야 돼. 그래야 탈북자를 붙들고 통곡이 이루어져요. 광화문의 저 시위 군중이 과연 통일의 열기를 가지고 그런 시위를 해야 돼요. 응?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서문에 책 서문을 두 개 썼어요. 왜? 지난 12월 광화문에 200만이 모였던 날 12시 40분에 버떡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뜨거운 통일의 열기가 타오르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깃발을 들고 통일로 가면은 북으로 가면은 김정은이가 아무리 사악한 놈이라도 한 1,20만 죽이면 끝나지. 저 200만을 어떻게 얻어줘? 그게 통일이야 바로. 그래서 거기 가고 가야 된다는 뜻을 담았어요 제가. 첫째가 통일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통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통일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권력과 인민을 분리해달라는 겁니다. 권력과 인민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권력은 분명히 타도 대상입니다. 뭐 김정은 참수해야 돼요. 저 사악한 놈. 그러나 인민은 포용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총재님이 남북통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 원리를 설명해 놨어요.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이 온다고. 그 이상 진리가 있겠어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과연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인을 북한 사람을 그리워서 그들이 밥 굶는 모습을 그려보고 인권 불모지대 탄압받는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심이 가득시 관심이야.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어? 사랑이 뭐냐고 관심이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하게 권력은 타도 대상이고 인민은 포용 대상이다. 북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당했지. 길들여져 버렸어. 동물처럼.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나이 꽤나 들었다고. 어? 그 사람은 62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신화놓고 자유세계에 와보니까 길들여져 버렸더라. 얘. 자유가 불안하다는 거야. 오히려. 어? 심양공항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출입구가 있고 평양 가는 출입구가 있대요. 그런데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몸이 떨리더라는 거야. 평상시에도 외교관이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서 이제 뭐 유럽에도 오래 있었고 그랬잖아요. 영국에 공사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서울이라는 데가 반가울 것 같은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쪽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 나도 이미 체질화되버렸구나. 평양 사람으로. 이게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바른 예가 있어야 되고 거기 하나 첨부한다면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이걸 공산국가로 보면 북한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일반적 공산국가 같던 북한도 망했죠. 특수한 국가입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소련에서. 그 소련에서도 권력투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를 놓고 권력투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밀려난 당파들이 남로당파, 박은영 일당들이 다 밀려났고 미 제국주의 간첩 노릇했다고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연안파라고 중국 연안지방에서 빨치산 운동 오던 항일운동파들이 밀려났고, 그 다음에 소련파, 박금철이라든지는 소련파들이 또 밀려났고, 지금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한 파는 갑산파하고 저 산수갑산 지방에서 압록강 건너다니면서 항일운동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함경도 지방에서 장백산 넘어서 빨산 생활했던 사람, 김일성파들이죠. 이 갑산파하고 항일 빨치산파하고 함경도파 일부가 모여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걸 평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PH사단이라고 그래요. PH사단, 평양 함경도 사단.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데 60년대 중소분쟁이 일어나요. 그 왜 중소분쟁이 일어나냐, 후르쇼프가 큐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미사일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케네디가 그걸 차단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미사일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후르쇼프가 소련을 되돌려갔어요, 무기를. 그 유엔에 와가지고 분풀이라고 막 구두짝을 두들겨 펴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후르쇼프가 내놓은 중요한 국제정세 변화를 얘기한 말이 있어요. 하나가 대탕트란 말입니다. 대탕트. 그 프랑스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화해, 공존 그런 뜻이에요. 바꿔놓은 국제공산주의를 포기해버렸다 그런 얘기야. 마르크스 레닌은 혁명에서 분명히 자본주의하고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일국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절대로 공산사회는 안 오는 거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근데 후르쇼프는 스스로 일국사회주의,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사회주의하는 걸 포기해버렸다 이게. 그리고 화해하자 이게, 미국 보러. 그리고 미국에 제안한 거야. 민주주의 참표는 당신이하고 공산주의만 나는 관리하겠다, 현 상태에서. 그게 유명한 60년대 후르쇼프의 화해 공존론입니다. 이 화해 공존의 대탕트론이 나오니까 제일 충격받은 게 모택동입니다. 대번에 후르쇼프를 비판하는 거야. 수정 공산주의자라고. 네가 어떻게 막스 레닌주의를 네 마음대로 바꾸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후르쇼프가 점잖게 모택동을 타일러요. 교조 공산주의자. 세월이 바뀌면 이론도 바꾸는 거지, 무식한 놈. 너는 산속에 살아갈 세상을 모른다 이거야. 미국의 군사력을 모른다 이거야. 네가. 이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나이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정치체제는, 정치체제는 소련서 가져왔고 사회문화체제는 중국서 가져왔습니다. 이 통합된 것이 북한의 정치구조예요. 그런데 두 상징이 싸워 지금. 여기서 뭘 선택을 하냐, 김일성이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 그런 얘기야. 응? 여기서 네 가지 골격을 만들어내요.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국방의 자유, 경제의 자립이다. 이 네 가지 지도로선을 가지고 비로소 북한식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그런데 70년에 황장위라는 친구가 모스크바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김일성 대학으로 왔어요. 강사로. 근데 와서 정치 상황을 보니까 이 네 가지 골격은 세워놨는데 이것을 엮어서 하나의 이념, 사상, 주의를 만들어낼 수는 철학이 필요하더라 이게. 그래서 그 네 가지 골격을 중심으로 주체 철학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김일성주의, 김일성 사상이라고는. 이 황장협이 공로가 큽니다. 북한의 오늘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이래가지고 이제 북한식 정치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을 70년 초에 바꿨죠. 우리 유신헌법 북한 바꿨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막스 레닌주의는 그 시대 사상이지 지금 시대는 옳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알맞도록 창조적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헌법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그래가지고 지금 90년 헌법에는 이제 막스 레닌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김일성 주의만이 이 시대의 구세주의고 세계를 이끌 쓴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일성 94년에 죽으면서 개정된 헌법에는 드디어 추석제를 김일성 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래서 추석은 다시는 안 나와요. 북한 땅에. 김일성이만이 주석이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은 막스 레닌과 결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결론으로 말한다면 막스 레닌주의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고 뭐가 있냐. 정치체제는 봉건체제입니다. 독특한 북한이라는 그 가치체계가 유교윤리적 가치 속에 있어요. 지금도. 크게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봉건체제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혈통주의가. 그래서 백두혈통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통치체제는 철저한 군사통치입니다. 그 성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북한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 제가 이름을 지키를 봉건왕조병영체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이걸 공산주의라는 입장에서 북한을 평가하니까 제대로 평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다 어떤 나라 사회주의도 다 변했잖아요. 시장경제로 가고 동부고 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북한만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의 정치체제가 성공한 거라는 거야. 백두혈통체제가.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 다방면의 연구가 되겠지만 한 가지 것만 가지고 통일을 논한다는 것, 또 뭐 시국의 변화 이것만 보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크게 막 깊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먼저 보면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려달라는 것, 북한을 권력과 인민을 분리해달라는 것, 그리고 북한을 공산국가로 보지 말고 특수한 봉건왕조 병영 시스템으로 봐달라는 것.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인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주변 국가가 통일을 원치 않아요. 지금 분단의 고착형 평화관리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북방 세력하고 남방 세력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그대로 관리만 잘하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 봐라. 70년 유지가 됐지 않냐. 그 앞으로도 그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 관리가 되는 거지. 어느 쪽이 더 가져가거나 또 어느 쪽이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그게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조상들이 원망스럽기도 해. 털을 저 중미에다 잡아놨던지 아프리카 쪽에 갖다 놨더라면 진작 통일됐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왜 멍청해 통일 안 했겠습니까? 저 예멘도 통일했는데. 근데 딱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점에다 자리를 잡아버렸다. 이 지리적 조건이.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해요. 지금도 미국, 중국이 한반도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세력을 뻗치려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국제 질서는 자국 이익을 전제로 하죠. 자국 이익. 응? 어떤 것도 자국 이익이 없는 것은 국제정치의 외교가 될 수도 없고 또 정치 질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반도가 네 나라 이해관계에 딱 걸려있다 이게. 지금 보세요. 미국이 세계 전략에서 가장 핵심 전략에다 자리 잡은 자리가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방비를 1조 달러에서 6,500억 달러까지 내려가면서도 아시아 획기적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아를 가장 귀한 정책으로 세워놓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될 미국이
하나의 전쟁이 못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의 전쟁만 꼭 한다면 아시아는 지키겠다. 이게 한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터가 중요한 자리죠. 저 시진핑이 보세요. 금년 신년사에 들어봤잖아요. 영토 주권에 대해서 절대 양보 못한다. 그 다음에 해양 세력, 해양 주권도 양보 못한다. 그 원칙을 딱 천명하잖아요. 미국에 양보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드 배치가 왜 중국이 민감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남의 나라 안위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중국이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지잖아요. 보복 오고 있잖아요. 한류의 금한령이라든지. 지금 심지어 어제그제 뭐 한국 화장품 안 쓰겠다고 불매운동 하겠다고 나왔더만요. 우리는 지금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한동안 30% 넘었다가 지금 한 27%까지 축이 좁아졌지만은 미국, 일본하고 무역한 것보다 중국 한 나라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 이게 우리가. 그래가지고 중국이 보복을 하면 엄청난 충격이 와요 실제로. 보복 아니고 성장이 멈춰도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이 1% 낮아지면 우리 경제 타격은 충격적인 거예요. 뭐 어디서 감기 걸리면 폐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농산물의 90%가 중국 겁니다. 이 우리 음식점에 문은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명절 때 우리는 열심히 국산이라고 뭐 숙주나물부터 도라지나물 뭐 고사리나물 다 사다 제사 지낸데 제사날 다녀간 조상들 말 들어보니까 하나도 국산이 아니더라는 거야.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왔다 그냥 간 분이 여러 분 있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우리는 국산이라고 사다 놨는데 거기다 덕에 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야. 뭐요 그랬더니 아 우리 와보면 밥상이 치워져 버렸다는 거야. 원래 영인체는 새벽 11시부터 움직이거든요. 자시부터.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 11시부터 1시 사이 시작을 지내야 몸이라도 얼마 열어놓으면 영인체가 와서 밥상에 같이 앉아서 후손들하고 먹는데 와서 보니까 상 다 치워버렸다 이게. 자식이 너무 갈 길 멀다가 9시에 체리버려가지고 고약스럽더만 그 조상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 차려야겠더라고. 조상이 도와야 뭔 일이 되는데 조상이 협조할 근거가 없어서 성질나가지고. 자 의존도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지금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고민이 돼요. 뭐 사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고고도 방어무기로서 우리나라가 현재 패트레이트밖에 없으니까 패트레이트3는 가장 높이 방어할 수 있는 거리가 한 45km 뭐 보통 25km 패트레이트2 근데 고고도는 250km까지 방어하니까 사드는 그게 필요해요. 북한의 핵과 그 소위 그 요즘 무수단이라든지 노동 신형 노동 미사일은 상당히 고도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방어가 안 돼요. 그다음 우리는 이제 산업 시설이 많아가지고 이 북한의 어떤 장사포라든지 이런 사격권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산업 시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그 영화 하나 그 원자력 발전소 터진 것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던데 그 영화 이름이 뭐죠? 판도라. 그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지금 수명이 10년 연장하고 또 10년 연장하잖아요. 그게 터져가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26개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하나가 터졌을 때 대구권까지도 울진에서부터 소위 방사능에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주에다 놓으면은 남부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해요. 그 공격을 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산항과 울산항을 강제, 군산항, 군사항구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전력 자산이 괌에 있습니다. 괌에. 소위 북한 핵을 대체할 만한 비대칭 전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괌에서 우산, 핵우산을 우리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유명한 B-52기 전략 폭격기, 그 다음 B-2기 무인 전폭기, 그 다음에 F-22 전투기 편대, 2개 편대, 이런 엄청난 무기 체계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북한의 핵과 맞먹는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사드가 우리 한반도에 배치 안 되면 그 방어가 물론 괌에 있습니다. 사드가 현재 일본에도 또 배치를 해요. 그래서 85% 정도밖에 못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방에는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도 와야 된다 이게. 근데 사드는 이제 밴드 미사일이 1800km를 보지 않아요. 수직으로. 그러면 성주 상공에서 밴드가 작동을 하면 중국의 운남성, 베트남 국경에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저 동북에 있는 중국 장백산, 우리로는 백두산, 그 지하에 있는 북한의 모든 군사력을 탐지해내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한 50%밖에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드를 가져야만 거의 80, 90% 방어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은 불가피히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자기들이 은폐하는 무기체가 다 노출되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약점을 가진 조건을 아니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 특사가 왔죠? 이 참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미국이 양보 로기를 원래 두 대 놓기로 돼 있어요. 한 대만 우선 놓고, 그리고 1800km를 수직으로 보는 레이더를 절반 딱 잘라서 900km만 보겠다. 그러니까 두 눈 뜨고 보던 것을 한 눈만 뜨고 보겠다. 그러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 저쪽에 두만강 하류까지 핫산 거기까지만 본다고. 저쪽 내륙은 안 본다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눈을 두 눈 감았다고 어떤 눈 믿냐고. 졸다 떠불면 끝이지. 응? 그러니까 작동을 한 3시간이면 다 뜨게 한갑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드를 너무 졸지에 발표했어요. 조금은 중국 협상을 해야 돼요. 네, 대북 핵 폐기 카드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다 요구했잖아요. 북한 핵을 견제해달라고. 근데 답이 없잖아요. 계속 핵은 4차, 5차 실험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도 급한 김에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나지, 또 각 다른 정당들의 또 정책이 달라져 버리지, 어? 또 어떤 놈은 또 중국까지 그냥 4대 외교로 기어가서 뭐로 갔는지 가가지고 뭐 갔다 왔다 했었지. 이게 나라 아니지만 안팎이 시끄러워요. 아시던지,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의 트럼프의 트라우마, 사드의 지금, 시진핑의 재강공정책, 그 다음 푸틴의 아주 강한 러시아 정책, 일본 아베의 군국주의와 보통국가와 하는 헌법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정황이 한반도에 다시 몰려와가지고, 마치 어떤 면에서는 100년 전 한국의 위기처럼 우리를 목조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환경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열이 온난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돼요. 지금 겨울이 거의 없어요. 지금 생태학자들은 앞으로 80년 후 대한민국에서 소나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니까 생물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얼마 전에 평창에서 어떤 친구 하나를 만났더니 땅 산을 싸게 파는 땅 어디 있는지 모르냐고 나보고 그랬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망고 단지를 만들어야 돼. 망고. 강원도 영월 평창에다 저 더운 지방에서 생산되는 망고 있잖아. 그 망고 고고 생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벌써 기후의 변화를 벌써 예측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환경 문제, 그다음 인구 절벽 문제. 응? 지금 생산 인구가 금년부터 감소돼 버려요.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돼요. 그러면 노인 인구는, 우리 노인 인구는 투자를 많이 하지 생산을 많이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주체가 못 되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2080년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 인구를 1500만으로 봅니다. 1500만. 그러니까 지금 5000만의 상한선을 찍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산업을 누가 할 거냐 그런 얘기야. 물론 산업은 이제 지식산업, 소위 정보산업에서 지능산업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산업, 로봇산업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냥 로봇이란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법무사나 변리사나 회계사나 의사나 이런 건 전부 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해요.
이번에 그 암도 수술했는데 뭐 거의 의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산업들은 대대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정을 가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또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게야. 이런 차원에서 보면 4차 산업 앞에 우리가 지금 무력해 있죠. 이 4차 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무지하게 편력이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가 그 슈퍼마켓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농협이라든지 큰 뭐죠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지하에다 넣어놓고 차에서 내려서 카트를 끌고 매대에 와서 물건을 다 고르죠. 필요한 물건을. 그리고 매대로 오죠. 매대 계산대로 와서 바코드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서 돈을 카드로 결제도 현금 결제하고 또 카트에다 실어야 돼요. 자동차까지 갖고 가려니까. 이런 불편한 과정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냥 자동차 타고 매장에 가서 물건 집어넣고 나가버리면 끝이야. 다 카드에서 결제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든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입니다. 이제 계산대에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상고 없어져가지고 수판학과 없어져도 전자계산기는 잘 돌아가는 금융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산업, 융복합 산업, 뭐 인공지능 산업, 로봇 산업으로 바뀌는데 왜 이걸 못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량 실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칩을, 바코드 속에 들어간 경제적 칩을. 예를 들면 5원짜리 물건이 성량이 있어. 5원짜리. 그거 제가도 18원 들어간대. 하나의 칩을 정보를 집어넣는데 18원 이하의 물건에 대한 가격을 이 정보 입력을 개인이 할 거냐 기업이 할 거냐 국가 할 거냐 그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전선주를 끌어오면 외부선은 정부가 되고 한전이 되고 내부선은 개인이 되듯이 그 정보 입력에 대한 책임을 소재를 누가 돈을 낼 거냐 이게 요 문제가 해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실험 단계 몇 개 그 마트들이 생겼더라고 벌써. 그렇게 세상은 편해져 버립니다. 그런 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앞으로 모병이니 징병이니 군대도 참 로봇가 싸우는 거야. GPS만 딱 입력시키면 지가 알아 찾아다니면서 뭐 적군지 암호하고 돌아다닐 일이 없어. 보초 쓰는 거 경비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의 변화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농업사회가 6천만 년 지내, 6천만 년. 그런데 2차 산업사회 산업혁명은 300년 진행됐어요. 그 정보화 사회는 50년 진행됐어요. 이 4차 소위 지능사회는 불과 4, 5년 만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전동차 무인으로 다니는 것 좀 보세요. 앞으로 버스도 무인차가 이제 판교에 금년 말부터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 다른 나라들은 거기 가기가 바쁜데 우리는 지금 분단도 해결 못해가지고 삼태보자 이게 더군다나 지도자도 잃어버렸다 이게죠. 뭐라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걱정을 많이 안 할 수 없지만은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경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이 엄청나게 성숙해버렸어요. 이번 시위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게 시위 아니에요. 경찰과 충돌, 또 끼리끼리 충돌. 그런데 이 열 번 집회에 한 1천만 명이 뭐 그 사람들 숫자가 많은지 몰라도 동원됐대. 그쪽 촛불 시위. 또 태극기 시위도 뭐 몇백만 지금 동원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질서정연하고 청소 깨끗이네요. 이건 진짜 시문화 사상, 세계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시위를 수출해 먹고 살게 되어있어, 잘하면. 무슨 미국서부터 수입이 들어왔다니까 좀 가르쳐더라고. 프랑스도 연락이 왔다는 거야. 시위 좀 가르쳐더라고. 그거 아주 한류가 세계를 휩쓸대니잖아. 시문화가 휩쓸게 생겼어.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시민이 성숙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볼 거냐? 저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 일반 사람은 섭리란 생각을 못 떠올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섭리를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북한이라는 상대적 위협 요소가 있어요. 불확실한 존재가 있다 이게. 저것들이 물리적 수단이 지금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 저 사람들이 핵을 만들어 놓고 쓰지 말란 법이 있어요? 그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야. 아, 유기에 몰리는 쥐가 고양이한테 안 달라들어요? 달라들지? 아무리 자제하고 싶어도 지 벙커가 부서져가지고 김정은이를 참수하겠다는데, 또 자기들이 성역하고 있는 금수장 기념궁전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파괴부리 할 텐데, 우리는 북한을 때릴 것이 없어요. 거급 뱉기, 성전 뱉기. 아, 여기는 산업시설이 많으니까 어디가 터져도 지금 난리가 나지만, 거기는 아무리 두들겨 펴봤자 뭐 무너질 게 있어야지, 논두럭 뱉기. 그러니까 그걸 두들겨 펴야 된다는 게 신전을. 그러면 신전을 건드려 버렸는데 저거 가만히 앉았겠어? 할아버지 코수염이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위험하다 이게. 참 걱정되죠. 그래서 북한은 핵보다 더 무서운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광화문 광장의 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민주주의란 것.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성하면 북한은 손드는 거야. 그건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우리 뱉기. 그것도 나 뱉기 못해. 딴 사람들 감히. 자, 그래서 내가 밤중에 일어난 거야. 야, 희망이다 이게. 자, 왜 희망인가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왜 제도가 나왔냐. 메시아를 나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물주의가 최고의 결정을 한 공산주의고, 신이 없다는 주의가 공산주의 만들었고, 신이 있다는 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원래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장로로서 역다가 한국에 와서 정치제도를 도입할 때 기독교 민주국가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북에서 영락도의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평양이다 예루살렘 아닙니까? 많이 내려왔을 때 그걸 보호해주고 개척교회를 다 권장했다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뿌리를 들여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 깊이 박혀있다 이게. 그래서 불교 탄압이 시작한 거야. 무슨 절간에 애기 기저귀가 있냐고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치관 혼란이 가지고 저로 다투다가 기독교가 완성을 못하고 말았지만은, 미국은 기독교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성서회에다 선서하는 거야. 선서회에다가. 그리고 종교가 이다이냐 뭐 사탄이냐 이런 용어는 인간을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동원 못하게 헌법 못 박아버렸어. 종교가 사이비냐 이다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이 가리는 거지 인간끼리 하는 거 아니다 이게야.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선언해버렸다 이게야.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내잖아요. 숫자만 많아지면 그냥 기독종교 돼버리잖아요. 이단으로 왔다가도 우리는 아직도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때 그럼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2020년에 국민종교 만든다니까 뭐 어차피 기도해가지고 단판 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 만일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안 왔으면 우리 참부모님이 오셨겠냐고요. 민주주의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정치제도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수평원리에서 만들어진 정치제도니까 수직적 하늘을 받들어야만 그 정치제도가 온전한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없잖아요. 당군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권력이 국가 위에 앉아있죠. 정당이. 그러니까 정권만 잡고 나라를 망해도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래서 우리 권력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정치 개편해야 돼. 이번에. 우선 헌법 바꿔야 돼. 국가의 적대적 상징 조작이 하나 나와야 돼.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다 두든지 우리 참부모님을 올리든지 해서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헌법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지금 몰라서 그러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그런 말 자체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나는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책에 밝혀놨어. 책에 다 밝혀놨어. 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야. 이번에는 뭐 저 민주평통에 나 저 훈장 하나 큰 거 준다고 공적서 내라고 했더니 심사위원 놈들이 그따구 소리 했으면 그 사람 강의 중에 일부는 통일교 교리를 갖고 오고 있다고. 대목자 놈 새끼들 말이야. 응? 교리 갖고 해도 나라 살리고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지. 어떤 이론을 뭐 지금들이 만들어냈어? 여기서 주소 왔지 저놈들도? 말 새끼들이지 말이야.
어이구, 상 준단 말 날짜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조영원이었더니 미안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 두 교수가 반대, 일곱 명 심사위원 중에 두 사람이 반대가지. 내가 그래서 거지 같은 놈 대통령 망신다는데 그 받기 싫으니까 잘 됐다고 그러지. 자, 아무튼 간에 원칙은 원칙이잖아. 진리는 진리잖아요. 응? 근데 왜 못 밝힌 게 뭐 있어? 구석구석 밝혀놨어, 이게. 섭리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정치가 이제 마지막 판세를 벌리고 있는 거야. 자, 민주주의는 세 가지 원칙에서 발전하는 거야. 첫째, 투표를 통해서 권력이 이동하는가? 투표를 했더니 권력이 바뀌었냐, 이게. 개표해가지고. 그럼 민주주의가 첫째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표 때문에 시비는 안 일어납니다. 간혹 전자개표 때문에 드문드문 뭔 얘기를 해도. 두 번째, 정부를 비판하고도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나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계속. 지금 광화문에 보세요. 뭐 대통령 구속하라, 퇴진하라, 별소리 다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그랬겠어요? 체제만 조금 이상하게 눈 떠도 그냥 등산 갔다 안 와불기도 하고, 남산에 붙들려가서 몇 달째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요? 어? 김씨씨, 박씨가 저녁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엉근엉김에 박씨가 그냥 박정희 대통령 안 했으면 이 나라가 밥 먹고 살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씨가 찍었어?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 했지 않냐고. 근데 김씨는 또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김유신을 데리고 나올까 하다가 그냥 언급길에 북쪽에는 김일성 있지 않냐 해가지고 17년 붙들려 갔다 왔다니까? 고무 찬양했다고? 그런 어두운 시대도 있었다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 투표를 통해서 권력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를 비판하고도 그 다음날 있습니다.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연고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가? 정실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가? 권위주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걸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력 밑에서 벌벌 기는 기업들, 노동자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말이야. 또 최순실 같은 시골 아주머니한테 농락 당한 놈들, 머리를 뒤통수를 깨버려야 이놈들 말이야. 언론들 보세요. 계속 순실이라고 그러잖아, 순실이. 최서원이야, 이름이. 바뀐 지가 1년 돼서 호적 등기다, 명예. 그러면 호적에 난 이름을 바꿔줘야 할 거 아니야, 서원으로. 근데 왜 순실이라고 할까요? 대통령하고 시골 아주머니하고의 거리를 두려고. 저런 형편없는 여자한테 농락당했다고 그러려고. 이 언론도 제정신이 없어, 지금. 언론도 상업주의에 들어가면 참 광고 먹고 살잖아, 신문 방송이. 그러니까 공격을 대상한 약한 놈밖에 없는 거야. 큰 기업 못 건드려, 저것들이. 근데 광화문에 몇백만씩 모여서 시위 오는데 그 시위 군중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날까 봐서 눈치 보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 확대 생산해가지고 말이야. 사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떤 지도자든 책사가 있어, 책사. 옛날 신정 가지고 친정정치 하듯이. 그래, 최순실이 책사야, 박근혜. 그런데 박근혜가 뭘 잘못 썼냐. 청와대 안에다 데려다 놓고 그 책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 관리를 잘했더라면 권력이 남용돼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안 하지. 근데 변두리다 놓고 뒷구녕으로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최태민 종교에 아주 완전히 몰입해버렸구만, 몰입해버렸어, 무당 정치에. 최태민 사기꾼한테 그것도 최순실이가 최태민 종교를 승계했구만,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주술이 걸려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쭉 과정을 지켜보니까 잘 된다, 이게. 모든 걸 시킨 대로 하니까. 용어도 바꿔보니까 연설문이 가치가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제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동네 이장도 안 할 짓을 해버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국격이 격화되고 자존심 상한다,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저런 그 순실이한테 당해가지고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고 있었냐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범죄적, 경제적 범죄 측면이라 이런 걸 보면 역대 대통령에서 하위급이야, 박근혜는. 저 사실인지는 몰라도 통장에 들어간 거 없는 것 같아. 아기 주소먹은님이 한두 사람이야, 대통령이. 본인이 안 먹으면 아들이 먹든지 동생이 먹든지 형님이 먹든지 먹잖아. 이제는
국가 위기가 어려울 때는 대통령에 제왕적 권한을 줬어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의 임명권이 1800명입니다. 인사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3만 명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손길을 안 거치고는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야, 인사권이. 그러니까 이런 적은 나라에서 이제는 그런 권력을 분권해라, 이게 도나라야. 지방에 주고 권력을 배분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외치만 해라, 외치. 외교, 국방에 관한 거.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가 해라, 이거야. 그래서 권력을 분산해서 하고 견제를 시켜. 의회가, 의회 역할을 다 해라, 이게. 국회의원님들도 좀 제대로 되는 뽑아다가. 뭐 때문에 300명씩 끌고 돌아야 되면 그러고 앉았어. 100명이면 됐지. 응? 아니, 대통령이 뭐 있어? 내 카톡에 이런 게 떴더라니까요. 지난번 날 가물다 비가 오니까 어떤 지방 국회의원이 민정시찰 한다고 농촌 들이다본다고 짓다낸 찝찝차 타고 갔다 코너 돌다가 논두렁을 처박혀버렸더라,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운전수는 그냥 그 자리 직사해버렸고. 국회의원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논두렁에 처박혀서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장이 삽자루 들고 물고 갈려로 갔다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럼 이장이 가서 찾아내서 꺼집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앞뒤 살펴보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갔던 삽으로 이장을 묻어, 아니 국회의원을 묻어버렸더라고, 그러다가. 완전히. 한 두 시간 되니까 경찰이 집차 타고 조사 나온다고 나온 거야.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 김희훈 여기 있냐고, 이 안에 있다고. 그 왜 묻었냐, 그러니까. 응, 그러고 있다가. 어? 사실은 지 말로는 안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더란 거야. 근데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묻어버렸다. 어? 아무 비전도 없는 국회의원들. 어? 시군중 속에 들어가서 민족의 미래를, 국가의 장래를 얘기해라, 이게. 어? 그 단상 앞에 태극기 하나 안 걸렸으면 그거 지적해라, 이게. 정치, 국가 정치한 사람들이 말이야. 그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끼우거리고 무슨 기회나 보는 이런 자식들 말이야. 다만 요 시위의 특성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종북 좌파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노동계급의 혁명 조직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과거의 진보당 같은 거 통역당 같은 게 들어와 있냐 그렇게 보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심에 쓰지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변에 밀려 있어. 다만 태극기가 없는 것이 암울해. 왜? 미래가 없다고 말이야. 비전이 없다고 말이야. 태극기는 민족의 상징이고 조국의 미래야. 어떤 경우든 무대는 태극기가 있어야 되고 군중 속에 태극기를 들고 나면서 있을 수 있는데 왜 시민은 그걸 몰랐을까? 촛불 하나만 들고 밝힐 줄만 알았지 민족 미래를 생각 못하고 있으니 이걸 끌어내야 할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야. 아, 맞다고만 하지 말고 뭔 인사가 있었다니요. 시간 다 됐군요. 자,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나라가 아까 다시 바꿔서 땅이 위치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잡혀가요. 세계를 자국 이익 중심의 분단 관리형을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형 관리로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반도가 평화의 중심에 서서 세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UN 5 사무국 유치를 선언했고 100만 서명을 받았던 거예요. 이번에 UN에 있던 어르신이 와서 정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 지적해야 돼. 나 단판 내려고 그래. 유엔에 당신이 있을 때 사무국 유치를 했어야지 말이야. 그리고 정부도 잘못했어. 예산이 한 1조 들어간대. 지금 트럼프가 유엔 기금을 안 내겠다고 하니까 유엔이 좀 긴장됐어. 그러면 1조 정도 5사무국 하나 유치에다가 DMZ 안에다 넣어놓던지 경기도 일부에다 딱 세워놓으면 평화감시가 되잖아. 전쟁관리가 되잖아.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 그걸 우리 이미 알고 2000년에 우리 문선명 총재님은 아벨 유엔 설립을 요구했던 거 아니야. 유엔은 생태적으로 반쪽밖에 안 된다 이게. 왜?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종교에 있는데 인간의 양심의 마비에 있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 집단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전쟁인데 자원을 뺐든 뭐 국경을 넘어 쓰든 영토를 뺐든 이런 짓거리 하는 건데 또 인종 말살하든 종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종교 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 저 IS처럼 말이야. 근데 이걸 조정하고 이걸 도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평화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의회의 상원처럼 아벨 유엔이다 이거야. 이걸 우리 한국에다 딱 갖다 놓으면 지금 지역별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제네바에 유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뭡니까 나이로비라는 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거기도 있고 비네도 하나 있고 오스트리아에. 그럼 적절한 지역이 있으면 아시아가 지금 유엔 회원국만 해도 아시아가 아마
그 한 54개국, 56개국 될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72억 가운데 아시아 인구가 45억이야. 그 60몇 프로가 돼, 아시아가. 그러면 더군다나 분쟁이 일어날 요인이 아시아에 많아, 지금 현재. 뭐 센카쿠부터 시작해서 쫙. 더군다나 우리 DMZ는 뭐 일족 촉발의 지역이냐. 미중이 대결을 쓴 자리 아니야. 여기에 유엔 사무국을 갖다 놔야 평화관리가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이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 이분이 이번 와서 정치한다면 그걸 공약에 넣어야 돼. 저희가 말 당선되면 유엔 5사무국 한국 유치를 인간관계가 있고 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선택해야 할 것은 분단을 지속할 거냐 통일을 갈 거냐를 결정해야 돼, 이제. 그냥 시류에 흘려가면 안 된다. 우리 의지로 결정해야 돼. 지금 젊은이들한테 통일 문제를 딱 내놔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통일을 거부하냐? 그랬더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혼란이 올 것 같다. 둘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셋째, 그렇지 않아도 청년 일자리가 없는데 북한의 노동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부담 너무 많다. 지금 초고령 사회 노인들이 안 돌아가셔서 걱정인데 이 통일 비용까지 우리 보러 부담하라면 어떻게 결혼하겠냐? 저출산 해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야. 자식 교육시킬 자신 없어 결혼 못한다는 거야. 연애 포기,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아니야. 저 삼포. 근데 갖다가 통일 비용까지 겹쳐놓으면 그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통일도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젊은이들을 붙들고 얘기하십시오. 분단은 끝없이 소모를 해야 돼, 소모. 소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하나 만들어도 대항 무기가 나와야 돼, 여기서도.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방비는 늘어나요. 그 다음에 갈등이 계속 이루어져요. 이념 갈등. 물론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 갈등도 있고 뭐 지역 갈등도 있고 계층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우리나라의 근본적 수수반되는 갈등이 이념 갈등입니다. 지금도 대북 정책을 해결 못하잖아요.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도 그걸 다시 열어라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념 갈등이야. 세월호도 이념 갈등이야. 정치적으로죠. 무슨 놈 배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날 건지는 거지. 뭘 2년씩 배를 가라앉혀 놓고 지금 해결 안 되잖아요. 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뭘 했냐고 꾸짖꾸짖 일정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은 뭐 얼굴 수술했니 뭐 구설했니 별소리 다 있는데 안 했다는 거 안 했으면 뭘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궁금하고. 적어도 최고의 국가 지도자가 그런 위기를 만났으면 진두지휘에서 1, 20분 내에 나타나가지고 즉각 현장에도 가보고 올 도리지. 저 판도라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되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도 집어치고 진두지휘하고 있더만 내가 보니까. 그건 뭔가 밝히면 되는데 뭐가 못 밝힐 만한 사정이 있긴 있는 모양이야. 저것도 씌웠으니 방법이 없지. 뭐가 씌워서 그런 거야. 최순실이가 못 나가겠는지 이건 또 알 길이 없어. 걸려놓으면 꼼짝 못 하거든 거. 아 동네 아주머니가 무당집이 들락날락하면 집에 문고리 하나 고치다가 물어보고 와야 된다니까. 문풍지 바를 때도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동토가 나니까 똑같은 거야. 국가 권력이 지금. 근데 저거 제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몰락당했지만 국민은 위대해졌다 그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시대가 오는 거야 지금. 하나는 희생시키고 해주기신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은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야. 나 그런 일 없다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왜? 그래야 헌법재판소 오래 끌고 갈 거 아니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돼서 젊은이들이 이성으로 돌아와야 다음 지도자를 뽑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져. 지금은 성질 난 김에 한 사람한테 찍어버려. 문제 일어나는 거야. 문제 일어난다니까. 하야해버리면 60일 내 선거해야 돼. 한 사람밖에 없어 찍을 사람이. 그거 안 찍을 수가 없잖아. 기권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문제 생긴다니까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어쩐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인물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다 하늘의 섭리야 섭리. 기가 막힌 거지. 그 말만 듣고 일어나도 이제 바꿔면 다 했지 뭐. 다 끝났다. 지금
네 가지 문제를 달라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네.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대충은 건너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그래도 결정해야 됩니다. 통일은 혼란 옵니다. 그리고 비용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른 일자리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통일은 편익비용을 갖다 줘. 편익비용. 기회비용을 갖다 준다. 이게 통일은. 투자한 것만큼 생산이 돼. 통일에서는. 분단은 끝없이 소모 소비를 해야 돼. 갈등비용만 1년에 우리가 300조를 내놓는 거야. 갈등비용만. 국가에서 한 400조 좀 넘어. 이 나라가 이 광화문에 전부 갈등비용이야 이거. 어? 이 사람들 일터에 일이 할 거 아니야. 어, 일당 줘서 올라온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뭐 받았냐고 그랬더니 어물어물하고 있더만 자기는 안 받았네 받았는지 이런 무모한 짓들을 하고 있어서 되겠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선택이 한다면 분단은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분단이 끝나야 광복으로 가고 국가 성장의 길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준다 이게야. 우리 1세대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2세대는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내가 북한에 가서 김용순이 만났어요. 김용순 살았을 때 세계일보 사장 때 2002년이죠. 나보고 손을 깝작더니 선생 사장 선생 그러더라고. 뭐요? 그랬더니 왜 세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반동 논조를 싫습니까? 그래. 세계일보가 북한을 공격한다 그런 얘기야. 그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당신도 구독자야 그랬대. 10시쯤 되면 받아봅니다 그러더라고. 빨리도 넘어가더만 새벽신문이. 내가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김선생 언론은 사장은 편집권이 없어. 경영권만 있지. 그러니까 신문은 편집인이 만드니까 편집인한테 항의하시오. 그랬거든. 그런데 이런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지 무슨 회계망치간 소리를 보이냐 그래. 일당 독재처럼 지 맘대로 한 줄 알고. 이 사람 참 듣는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공개해 드린데 세계일보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놈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총재님을 자기가 살렸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나 궁금해서 살렸다 그래서 91년이죠. 91년 평양에 오셨을 때 만수대 기념관에서 북한의 한 200명 대표를 불러다가 저녁 만찬 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국의 종교 지도자이신 문선병 목사님이 오늘 만찬사를 기념사를 하십니다. 딱 올라가더니 주먹을 치고는 막 몇마디 하다 말고 그냥 책상을 치면서 주체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역사 이래 외국 사람이 와서 주체사상 자체를 거론 안 하는데 주체사상하고는 안 된다고는 동네 사상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제창한 통일사상, 투일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하여튼 우리 문총리님 알아줘야 돼. 일괄되게 원칙 앞에는 양보가 없어. 제가 90년 소련 가서 그 모스코바 호텔 컨벤션에서 그때 당시만 소련 제국이 아직 멸망 안 할 때입니다. KGB 의원들이 쫙 써가지고 그 한 600명 모였는데 KGB가 100명 와있대. 100명. 아주 쫙쫙 뻗어와요. 권총차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그냥 소련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막 그 내린의 동상을 허르라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돌아또만 제안받나요 보니까 그냥 식은땀 나고 등짝이 막 어슬어슬하더만.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패버린 모양이야. 주체사상 아주 안 된다고. 응? 개인을 우상화해가지고 되냐 할 정도로 막 강하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경호실장이 와서 선생 갈겨버립시다. 그러더니 갈겨버리자고. 그 식은땀이 쫙 나더랍니다. 자기가 그날 대책임자인데 어? 갈겨버리면 사건 나니 큰 사건. 한국에서 온 목사를 갈겨버렸다 이게. 그래서 얼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묘양산에 주성님이 계시니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평양에서 지금 전화를 해서 주성님 재가를 받은 뒤에 갈겨도 듣지 않습니다. 저분은 도망 안 갈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경호실장이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다가 책임진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렸다는 게 김일성한테. 그런데 즉각 받더래요. 김동지 오늘 그 문목사 와서 저녁 만찬 한다면서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식전에 만찬사를 하는데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5분간 말 안 하더랍니다. 김일성이가 자기 말로 딱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 체포하라고 그런다든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5분간 말 안 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 전화기를 몇 번 신호는 가는데 소리가 없어. 한 5분쯤 있으니까 김동지 그 진짜 목사가 왔구만. 놔두라고. 놔두라고 그래. 놔두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경호실장 불러다 놔두라고 그랬다 그랬다. 놔두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도 체포는 해야 할 것 같다고. 갈기기는 나중에 갈기더라도. 하지 마라고. 주성입니다. 인정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말겨서 살려놨더니 세계일보가 이렇게 막 두들겨 패냐고 그러더라니까 이놈이. 그래서 나는 또 빠져나오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냥. 편집인이 한 거라고 그랬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지금 대단히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심각한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자, 원칙은 딱 나와 있습니다. 통일은 어떤 이유에서든 평화통일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통일이에요. 왜? 한반도에서는 전쟁 형태로서는 결말이 안 나요. 왜? 승자 패자가 없어. 다 죽어버려. 어? 우리가 한국전쟁 50년 때 3년간 전쟁해가지고 450만 명의 피해를 봤어요. 죽고 살고 다치고. 어? 손실. 그런데 지금 화력이 100배, 1000배 높아져 버렸어요. 그럼 얼마의 사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승자가 없다니까, 승자가. 다 죽어버려. 산천이 완전 폐허되버려. 200년이 가도 현 상태를 유지 못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그리고 박수 칠 놈은 바퀴벌레 밖에 없어. 근데 그런 전쟁을 선택할 수 있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이 지구촌의 큰 나라들은 이제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는 통일을 못 합니다. 그럼 평화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헌법에 대해서 헌법 4조에 평화통일해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우리 딱 못 박아놨어요. 근데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충할 수밖에 없죠. 그 협상 자체가 안 되죠. 정치체제에 들어가 부딪히니까. 그럼 결론은 간단한 거야. 국민, 이쪽은 국민이 이쪽은 인민이죠. 국민과 인민이 선택한 정부를 갖자. 그리고 거기서 뽑은 대표에 의해서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국민이 선택한 정부. 그럼 원래는 우리는 5천만이고 저건 2,500만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선거면 우리가 이길 것 같겠죠? 근데 우선 대표자 선거를 먼저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우리말은 좀 국회의원이요. 그럼 선거구 문제가 나오게 돼요. 선거구 문제가. 협상을 하면. 그럼 선거구를 얼마로 둘 거냐 하면 저쪽은 지역별로 잡을 겁니다. 지역별로. 땅이 넓으니까. 이쪽은 인구 비례로 잡을 겁니다. 어?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협상은 절충안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지역과 인구를 배분해서 선거구를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선거구를 800개로 보고 북쪽이 약 370개가 나오고 남쪽이 430개가 나옵니다. 그럼 80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국호를 만들고 헌법체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사생결단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 이쪽 대표가 많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소하려니까. 그런데 선거가 이제 그 감시는 유엔 감시하던 선거 감시단을 두겠죠. 상호 안에. 그런데 무슨 북쪽에 가서 출마할 남쪽 사람이 없어. 하나도. 북쪽은 안 내려도 돼. 이미 빨강물 든 놈이 수두룩해. 엇빛을 든 놈들이. 기회 봐서 그냥 깃발 들고 올라갈 놈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가 딱 끝나면 200, 370석 한 석도 못 얻어와요. 그쪽에서는. 여기서는 100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470석 되고 여기가 330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유리하겠죠. 이런 위험을 우리는 안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북총선거 폭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감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 지금 현재. 1950년 남북 총선 남쪽만 선거할 때는 단독 선거만 했고 북이 안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북한이 마지막 카드로서 적어도 사상의 결손이 없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선거를 받아들여서 지구들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관철해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란 게 있어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림자 같은 소리지. 저놈들은 쿠코까지 정해놔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고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낮은 단계하고 높은 단계로 분리해 놨어. 완전 연방제까지는 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낮은 단계는 우리 쪽에서 중간 단계처럼 양쪽의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야. 근데 제도는 둘러오자. 그러면서 어느 기간 지나면서 완전 통일로 가자는 논리가 그 연방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6.15 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사이에는 그 5개 항 중에 2항 속에 들어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중간 연합 단계하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통일의 상사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에 대해서 미국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평양공항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리니까 김정일 차가 따고 왔어요. 의전차를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 차를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왜 의전차가 없냐고 그랬더니 방탄도 안 되고 위험하니까 제 차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응급기를 탔는데 백악관까지 25분 거리야. 그걸 48분 돌아다녔어. 그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그 통일 문제가 거론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의심을 해가지고 그때 부시죠. 김대중 대통령 만나자마자 디스맨. 당신 대통령 칭호를 안 썼어. 북한에게 뭘 양보했냐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 얘기는 잘했더라고. 처음 만난 사람이 뭔 깊은 얘기 했겠냐고 날씨 얘기하고 건강 얘기했다고. 그 부시가 인상을 쫙 찌푸리면서 무슨 건강 얘기를 50분씩이나 하고 있냐고. 어? 근데 나중에 이게 추적해가지고 다 이제 알려졌어. 그것이 미국 정보망에서 다 풀어냈어. 지금 그 노무현이 가서 김정일한테 그 LNL 그냥 냉겨주기 이런 것까지 다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후 2007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유엔에서 다른 나라는 인권법 통과시켜달라고 우리가 외교해 놨는데 우리나라만은 인권이 기권이잖아요. 이걸 북한에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건졌는데, 어쨌든 무당구도다 그냥 걸려가지고 말이야. 자, 그런 깊은 얘기는 또 정치적 이용과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건 제일 위기가 바로 남북총선거입니다. 그래서 빨리 탈북자 3만 명을 북한 선거 요원으로, 선전 요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훈련 체계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우리 통일 지도자들이, 통일 그룹의 지도자는 최소 기본 이념은 있잖아요. 원리가 다 있으니까. 어? 가이나빌이 뭐고 유물론과 유실론의 차이가 뭐라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총선거에 대비한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답이 없어요. 답이 다 끝났네. 이게 심각하다. 이게 심각해.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쪽에도 아직은 약점이 많아요. 이 민주주의의 완전한 성공은 도덕적 완성입니다. 인격적 인간들이 완성돼서 정말로 신과 인간이 합쳐진 신정일치 정치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은 결국은 정파 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이 안 돼요. 끝없이 갈등하잖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야당대로. 아, 우리 논리로는 친박이니 비박이란 말이 성립될 필요가 없어. 지금 당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를 제명해버리면 돼. 그럼 비박도 친박도 없으니까요. 왜 그걸 못하냐 이거. 간단한 논리 아니요. 저만큼 국격을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정을 농단했으면 당연히 그 당윤리위원회에서 제명시켜야지. 그러면 될 텐데 이걸 못하는 거 왜 못하는 거야. 이런 무자식들. 은근히 탄핵에서 불발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는 모양이야. 하여튼 삼병신들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목사 하나가 들어와서 개망신당하고 있더만 요즘 보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남북총선거가 어차피 평화통일 그 길밖에 없어요. 독일도 정치통일 했잖아요. 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완성된 거야. 그냥 통일한 거 아닙니다. 흡수통일 방식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국가를 원칙은 정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아까 대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혼란, 비용, 일자리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통일을 홍콩과 중국식으로 헌법에 우리도 명시하는 거야. 완전 통일까지 중간 단계를 한 50년간 둔다. 그래서 완전 흡수 통일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통치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남쪽은 토지가 개인 거고 북한은 국가 거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 쪽으로 통일됐다고 해서 시장 경제를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토지는 자유롭게 거래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놈 몇 놈 다 먹어버린다 이게 전부 다. 그럼 어떻게 국토관리를 하겠냐 이게 개발하겠냐 이게 SOC를 만들어내겠냐 이게 도로 항만 철도를 전부 알박이 땅 박아놓고 배 깔고 누워버려서 몇 년씩 가는 판인데 도로 하나 놓는데 지금 급한 북한을 개발하는데 몇 년씩 가 되겠냐고 저 KTX 저 부산 무슨 산 하나 뚫고 가는데 그냥 7년 8년씩 늦어져가지고 22조가 더 날라가 불고 의정부 저 외곽 순환도로 놓는데 어떤 스님 하나가 도령령 살린다고 그냥 누워놓더니 그냥 몇 년 가가지고 750억인가 날라가 버렸더만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남북 간의 통일을 양국 관계를 정립해서 두 분권 형태를 갖대 일국 양제 원칙으로 하고 갖대. 그러나 우리는 독특한 나라니까 국호나 또는 저 체제는 같이 해야겠죠. 그러나 경제 시스템에 관한 분권으로 해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우리의 기업이 들어가는 거야. 기업이 실업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동차를 원산에서 만들고 현대자동차를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를 해주에서 만들고 SK석유화학을 함흥서 만드는 거야. 대규모의 공업시설을 거기다 두면 인건비가 지금 개성공단에서 18만원 15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토요일 그 일요일 없이 그러면 그 임금 수준에 맞게 임금을 올려가는 거야. 거기서도 고용 창출해 주면서 그러면서 한 50년 동안에 특수직만 교류를 하고 유학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관광하고 이러다 보면 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통일의 경험이 있는 나라죠. 1300년 같이 살았으니까. 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북한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평화란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평화.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면 평화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논어에서 말하는 화이부동 이론이라는 거야. 화이부동.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데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종교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이분은 절에 가시고 이분은 성당 가고 이분은 장로교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해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시스템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단을 통일한다고 그러죠. 북한은 분단 통일한다는 말 자체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분열을 해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열. 남북 간 분열됐다고 말해요. 미제가 강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제만 나가버리면 자동적으로 해방이 오고 그게 혁명의 완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통일부가 없는 거예요. 혁명사업부가 당 안에 있지 노동당 안에. 이런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역사의식이 달라요. 주체처라고 역사를 썼으니 계급사관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존경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북한의 책자에는 없어요. 위대한 인물로 업적은 평가해 주지만 한글 만든 건 인정해요. 거기서도. 그러나 북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보은달입니다. 왜 그러냐. 계급론적으로 인물을 평가하기 때문에 머슴이 장군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출신 성분. 그래서 이순신 장군 사람은 역사적 인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너는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역사의식이 있어도 너하고 같이 통일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합쳐가는 논리.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절대로 다르니까 함께 못 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평화란 말, 화해란 말을 딱 넣어놓으면 머릿속에 삥 돌아요. 배려, 용서, 화합, 이해. 이게 평화의 전제죠. 화해하려면. 근데 일본은 단절, 절단, 배부르라야. 일본 사람은 평화란 말 자체에 협상이 없어요. 논리가. 딱 잘라버리니까 한쪽이 없으면 평화라고 지는 거야. 여기 사무라이 문화가 갖다 준 거야. 이걸 알아야 소녀상 문제가 해결되지. 끝없이 우리는 용서,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그러고. 이놈들은 끝나버렸다니까 이미 돈 줬으면. 그걸 갖다가 계속 석상을 세우고 댕기지 죽겠지, 저놈들이. 그걸 이해하면 역사를 앞으로 가려고 이제 뒤에 붙들고 앉아서 아무 이득 없더니 일본이 필요해. 한반도에서는 지금 일본하고 정보교환대로 군사적 협정 안 맺고는 미국이란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국 군사기지가 일본에 대부분 있어. 지금 한국전쟁에서는 수송로가 다 있고
근데 이게 갈등 일으키면 안 돼. 중국이 깔봐 우리를. 중국놈들은 이번 기회에 사드 가지고 물러서면 절대 안 돼요. 조선조 500년 동안에 중국놈들은 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치적 식민지 생활 했나 안 했나. 어? 왕 앞에다 뭐 연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은 황제고 우리는 그냥 왕이잖아요. 연호 쓸 수 있어요? 중국이 못 쓰게 하는데? 그놈들 사신이 무학자 와서 얼마나 행패부렸으면 서재필 박사가 무학자에다 독립문을 세웠겠어.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세자 책봉 몰라도 몇 달씩 국경 가서 기다려 눈치 보다가 황제 앞에 아련 받아가지고 결제받아 와야 되잖아요. 이거 모처럼 우리가 지금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하나 갖다 놓는데 건방지게 그따 오지는데 거기서 밀려나고 있어? 이거 확실히 역사적 사실이야. 이걸 덮고 넘어가야 중국을 우리를 깔보지 못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어쩐지 알 길이 없네 이 시간에. 자, 이런 확실한 근거에서 결론적으로 통일은 천시를 만나야 됩니다.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불안하죠. 여기에 새벽을 알리는 여명이야. 때가 다 온 거야. 북한 권력 붕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디다 갔다 사주팔자 한번 넣어보세요. 2년 이내에 더 산다고 그런가. 점쟁이라고 눈뜬 놈은 다 이게 곧 간다고. 어? 미국의 유명한 프리드만, 조지 프리드만 연구소 2018년 이후 북한 권력 붕괴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메모 국책연구소 2018년부터 북한 권력 붕괴입니다. 우리 문총재님 공산주의는 70년 절대 못 넘어간다고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85년에 공산주의 전원을 종원을 제네바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호텔에서 소위 전 세계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카플란 박사에게 덴버리 교도소에 지시했던 거야. 공산주의 종원이라고 선언하라고. 그 학자의 양심을 도저히 망할 것 같다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홀렸던 게 망한다고 그래라 이게. 그로부터 69년 만에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만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미국 청년 3,000명을 내놓으라고 했어. 내가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놔야 된다고. 그 3,000명의 거금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고르비한테 한국 돈 1,000억을. 그래가지고 이놈들 데려다 한 달씩 교육시켜가지고 모스크바에 갖다 놨더니 고르비가 외곽에 가서 순회할 때 연금시켜불고 그 엘친인가 대통령일 때 국방장으로 국회의장이 선동돼가지고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간다고 탱크가 크림운공전 3,000대가 왔잖아요. 그때 3,000명의 미국 가서 민주주의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배를 깔고 누워버렸던 거예요. 광장에. 그 국방장관이 1시간 고민했던 게 배를 깔고 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1시간 만에 계엄을 군부의 명령을 철수하고 러시아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의 러시아입니다. 그 문총재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 역사적 선언, 그의 예시적인 말씀은 끝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1948년 9월 달에 북한 정권이 생겼어요. 딱 70년 계산하면 2018년 9월이야. 이제 드디어 권력의 붕괴가 왔다 이게야. 통일 준비가 시급하다 이게야. 이게 천시입니다. 지리, 이제 남북한의 분단이 지속된 난 국제 평화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끝없이 군비 경쟁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 이제는.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평화의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의 이익이 생긴다는 외교전이 필요할 때야. 외교적 역량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그런 건 내가 어떻게 그걸. 그래서 유엔 5사무국 갖다 놔야 돼 여기다가. 이제 남북통일운동 국민 여러분 국가적 통일단체로 최우수 기관으로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잖아요. 이젠 통일 문제만은 우리를 떠나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 안 돼. 무슨 철학이 있어 자기들이. 통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차라리 우리한테 몇 개나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천시가 지리적 조건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때가 오고 지리적 조건이 맞아떨어져도 인간이 책임 못하면 안 된다. 이 책임에 오늘 통일가에 뜻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의 운명과 미래와 비전과 통일 없는 나라는 경제성장도 안 되고 국가 완성도 없고 광복도 안 되고 우리의 천일국도 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